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. 장 중반까지는 우호적인 7월 고용지표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업종 전반에 걸쳐 차익 실현 압력이 가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. 시장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14.1bp, 2년물은 11.6bp 내렸습니다. 달러 인덱스도 금리를 따라 0.51% 하락했습니다. WTI는 사우디의 감산 기대감이 지속작용하면서 1.56% 상승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마존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8%가 넘게 올랐습니다. 반면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한 애플은 5% 가까이 내렸습니다. 테슬라도 2% 넘게 하락했고 메타와 알파벳도 약세를 보였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소폭 올랐습니다. 업종별로는 아마존이 포함된 경기 소비재와 유가, 상승 수혜가 부각된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.